얘들아, 밥 먹자. 네. 잘 먹겠습니다.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네. 육즙 좀 봐. 허. 육즙 되자마자? 왜 이렇게 부드러워? 와, 고기 엄청 부드러운 거 봐.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 다 먹은 거는 설거지통에 좀 넣고 엄마 좀 도와. 네. 나 TV나 봐야지. 어디 보자. 어구, 많이들 먹었네. 아주 싹싹 긁어 먹었어. 아이고, 뿌듯해라. 어? 리아야, 너 일로 좀 와봐. 나? 뭐요? 너 이거 뭐야? 응? 왜 당근만 남겼어? 에, 그치만 당근은 맛이 없단 말이에요. 너 저번에 카레에 들어간 당근도 안 먹고 김밥에 있는 당근까지 빼먹고 힝. 당근 남은 거 먹을 때까지 TV 시청 금지! 그치만! 얼른! 엄마가 청소할 동안 다 먹어놔 알겠어? 넌 이 당근이 불쌍하지도 않니? 당근도 음식이야! 감정이 있어! 알겠어요. 다 먹어, 꼭! 네. 이 맛없는 당근을 내가 왜 먹어야 돼? 이 당근은 사회의 악이야. 세상에서 당근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안 되겠다. 도저히 못 먹겠네. 몰래 밖에 나가서 버리고 와야지. 여기다가 먹었다고 거짓말 쳐야지. 맛있는 푸딩이다. 이런 맙소사 쇼핑몰로기 날라다니잖아. 야! 난 쇼핑몰로기 아니다. 당근 귀신이다. 잘 들어라, 김이야. 요즘 당근이 편식한다는데 맞나? 그런데요. 네가 먹지 않은 당근들이 저주를 받아 귀신이 됐다는 걸 알려주러 왔다. 저주요? 그래. 당근을 먹지 않은 이유가 뭐냐, 김이야? 당근이 맛이 없었어요. 나쁜 뜻은 없었다고요. 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당근을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모르는 것 같군. 그게 뭔데요? 바로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 안의 시력을 보호해주고 야맹증을 예방해주지. 또한 활성... 그걸 제가 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건방증! 넌 저주해야겠어! 죄송해요! 먹을게요! 좋다, 김이야. 당근을 꼭 많이 먹도록 해라. 그럼... 그럼... 눈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김리아. 만약 당근을 먹지 않는다면 너도 당근으로 만들어주지.
아침 준비 좀 해볼까? 리아는 이제 당근 좀 먹겠지? 아, 어제 그 난리를 피웠으니까. 잠도 얼마 못 잤네. 리아야, 너 여기서 뭐해 대체? 엄마? 엄마, 당근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어. 맛있긴 한데. 당근 저걸. 이 처참한 당근의 흔적. 혹시 너 지금 당근만 먹고 있는 거니? 네, 한 100kg 정도, 아니 한 1000kg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그래도 탈날 리아야. 엄마, 그보다 당근을 먹으니까 눈이 엄청 좋아진 거 있죠?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엄마 주름살도 잘 보이고. 주름살? 그래, 당근 먹었으니까 됐다. 아, 그래. 마침 잘 됐다. 엄마랑 아침에 같이 장 보러 가자. 네, 엄마 당근도 사는 거죠? 같이 가요. 배도 하나 주시고요. 바나나도 하나 주시고. 와, 당근이 되게 많네. 어떤 게 제일 싱싱하려나? 리에, 어떤 당근이 안녕. 리아야,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아, 있어요. 안녕. 비비비비비. 사와디캅. 여러분도 당근 많이 먹으면 눈이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그럼 안녕. 에오.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